마켓무버 신민영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의 정산대금 지급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티메프에서 고객 이탈이 대거 이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일 텐데요. 지금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대금 지급 지연 사태로 인해서 오픈마켓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양한 상품군 확보인데 아무래도 신뢰를 잃은 판매자들이 다시 티메프로 돌아갈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쇼핑맵의 6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통계를 살펴보시면요. 쿠팡이 3,129만 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837만 명으로 2위, 테무가 823만 명으로 3위를 뒤따르고 있고요. 이로써 11번가와 G마켓, 티몬, 위메프가 뒤따르는데 티몬과 위메프가 각각 437만 명, 432만 명으로 6, 7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쿠팡과 네이버 쇼핑의 양강체제가 이어지면서 C커머스의 반사이익이 예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C커머스란 중국, 차이나 이커머스의 합성어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이 C커머스 업계에서는 국내 판매자를 잡으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셀러 대상으로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전용 B2B 웹사이트 한국 파빌리온을 내달 8일에 공식 론칭합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향후 5천 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 글로벌 B2B 시장에 진출을 지원을 약속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국 입점 기업에 대해서 9월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라면서 판매자들을 꼬드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빈틈을 노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유입자가 들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쿠팡과 네이버 등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주가들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그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네이버와 쿠팡이 공고하게 1,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각각 5%, 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8%의 점유율을 뺏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텐데 네이버 같은 경우 국내 오픈마켓 1위 사업자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1%의 상승률을 증가, 점유율 증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마트 역시 G마켓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사로 기대 심리가 이전되고 있습니다. 관계사들 KCTC와 동방,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이 있는데요. KCTC는 쿠팡과 물류 창고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업체죠. 최근 주가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고 동방도 쿠팡과 물류 전담 운송사 계약을 맺은 운송 물류 업체입니다. 주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투리 역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인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주의 주가 흐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팀명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판매 대금을 다시금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돌아선 소비자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오늘 SD바이오센서를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 주가가 3%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9,6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다시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보게 되자면 지금 랩지노믹스도 있고 셀리디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제 여러 업체들이 지금 이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중에서 저는 SD바이오센서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남미 쪽이라든가 유럽 쪽이라든가 북미 쪽 시장에서 이제 자회사들을 과거에 이제 돈이 소유액에서
돈을 많이 벌 때, 예,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영업망이 확실하게 좀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M&A로 많이 또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단기간에 빠른 매출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D 바이오센서가 과거에도 보면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었고요. 그에 대한 실적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진단키트 쪽의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고 확진자 수도 그렇게 좀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뭐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실적은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좀 적자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른 흐름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4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이번 환자 수가 지금 3.5배나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65세 이상이 지금 이제 64.9%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령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입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여기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0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최근에 데이터가 지난주 거긴 합니다만 대략 한 확진자 수가 5만 5천 명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뭐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잘 안 쓰죠. 마스크를 쓰면 뭐 소위 얘기해서 워낙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력에 또 파워가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제 범죄자 좀 취급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잘 착용을 안 했었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미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일본 쪽도 그렇고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회사들, 과거에 이제 인수했던 회사들의 앞으로의 영업망을 통해서 실적은 단기간에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SD 바이오센서,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SD 바이오센서가 글로벌 시장 마켓을 빠르게 침투하면서 빠르게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SD 바이오센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뭐 코로나19 관련주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SD 바이오센서를 좀 보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롯데칠성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상승세 14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한 때는 14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보니까는 오늘 키움증권 측에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왔고 아무래도 실적이 좋다 보니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음료를 제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폭염 관련주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실적 추이를 보면 지난 2020년, 21년, 22년, 2023년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매출 증가는 일단 뭐 국내에서도 수요가 좀 늘어난 측면도 있고 또 해외 수출도 늘어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음료부터 주류까지 전부 다 지금 실적이 조금씩 조금씩 매출이 다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이 필리핀 펩시를 이제 지난해 인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실적 편입 영향이 더욱더 이 매출의 증가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도 이 실적에 따른 전망이 높게 점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일단 매출액이 1조 9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번 분기에 1조 9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602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런 이제 실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점쳐지고 있어서 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있고 이 기술적으로도 이제 막 바닥권에서 상승 추이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14만 1,000원대 이하로 13만 9,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 15만 3,0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고 혹여 15만 3,000원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중기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홀딩 관점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수 레인지는 14만 1,000원대를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인데 오늘 5%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8,2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에 있어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볼 수도 있고 또 해리스도 지금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발언들을 보면 가상화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도 높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제 혜택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상화폐 업체들의 대표들과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미팅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좀 미팅이 이루어지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과 어떻게 지금 가상화폐를 좀 안정적으로 좀 이끌어 나갈 건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리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기업들과 조금 밀착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에 있어서 뭐 공화당이 되었던 민주당이 되었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갤럭시 머니트리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뭐 탑픽 회사라고 할 정도로 블록체인 기술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가상화폐를 지금 현재 발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가상화폐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갤럭시 머니트리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런 관점이라면 갤럭시 머니트리가 뭐 다른 회사도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여러 지금 수혜주들보다도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갤럭시 머니트리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오늘 뭐 조정을 좀 보여줬어요. 조정을 보여줬는데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7월 달부터 거래량, 평균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차트도 지금 이제 단기간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현재 보게 되면 약 15일선 부근에서 지지선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일선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보통 헤지펀드라든가 펀드 매니저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2평선을 상당히 좀 생명선이다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펀드 매니저들은 그것보다 좀 더 빠른 15일선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뭐 그다음으로는 이제 추세적인 수익을 만들고자 한다면 뭐 펀드 매니저들은 보통 보면 이제 121평선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죠. 121평선 위에 있냐 아래 있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많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펀드 매니저들의 그런 이제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트레이딩하는 방법 부분들에 있어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15이평선 위에 지금 무너뜨리지 않고 마이너스 5.3%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머니트리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있게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갤럭시 머니트리가 좀 급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세가 좀 무너진 건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차트상으로 봤을 때 15일선이 지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